백종원 시키신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산도함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승희 소령입니다. 한산도. 한산도함이구나 저게. 네. 이 한산도함은 그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그 해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함정인데 차차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시는 저희 함정이 한산도함인데. 네. 바다 위의 성. 예, 그렇죠. 바다 위의 성 한산. 저희가 그 함정 길이가 143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약 한 개 반 정도의 크기고 높이는 33m. 아파트 한 1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와, 진짜? 응. 저희가 다음 달에 순항훈련이란 걸 가는데 여러 해외 국가를 방문을 하면서 군사외교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분들을 위해서 교민 위문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와, 크다. 지금 뒤쪽으로 보시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비행 갑판입니다. 그 평소에는 이제 헬리콥터가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이착함하는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저희가 순항훈련을 가게 되면 외국 기빈들과 저희 교민들을 환영하는 환영 만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근데 환영 만찬이 들어오려면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나 보네요. 네, 저희 그 조리 부사관들하고 조리 병들이 요리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됐어요, 이 배가? 임무를 수행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부대 무슨 임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엘리베이터. 와, 엘리베이터도 있어. 13인승이야? 네. 와, 와. 보트. 아, 여기가 이제 그거구나. 네. 한산도함이 안정 진해수 체계라는 장비를 보유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총원 전투 배치 및 안정 진수 요원 배치. 탑승 받으시나요? 아니, 내 지금 우구 함정 피그미 구분자 발사. 메소드 메소드.
안녕! 주시옵! 저희가 지금 단정 진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딘딘 씨께서 한번 환자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미로? 오. 딘딘아 빨리 와, 밥 하러 가야 돼. 저 밀항하러 온 애 같아. 밥 하러 가야 돼, 빨리 와. 불법 관광객. 괜찮아? 밥 해야 돼. 괜찮아? 어. 빨리 와, 밥 하러 가자. 시사실에서 봐. 시사장에서 보자. 이 상태로 식당으로 가라고? 저 언제 어디까지? 이거 사고네. 아이. 대신 조심 가라. 야,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네. 부시 굴리는 게 쉽지 않아. 계단보다 머리를 조심해야 돼요. 키가 크셔서 부럽습니다. 아, 너무... 이건 기술이 필요해. 허리 나가. 진짜로. 안 해본 사람들이 하면은 힘들어. 고운 고춧가루도 있던데? 고운가 봐니까. 아, 매워. 아, 냄새 맡아 매워.
이제 눈 감고도 해요. 삽질 정도 해야 뭐 눈 감고도 하는 것 같아 이제. 칼칼하다. 와. 잡채 들어갈 건 다 했는데 어. 면 삶았어요? 삶아야지 네가. 삶아야 되죠. 10개 하면 되겠다 10개. 예. 아니 다른 명사들이랑 다르게 전역하면 그만할 거예요? 저는 이제 간부로 전향한 거라서. 어. 그럼 지금 하사? 예. 지금 하사? 예. 오. 마음에 하다 보니까 할만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배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또 해외도 나가고. 예, 해외도 나가 보기도 하고. 참기름 묻히면서 간장 살짝. 안 뜨거? 네, 면장 목장 꼈어. 와, 뜨거. 참기름 빨리 구워야 될 것. 참기름 좀 주세요. 여기다가. 둘 다요. 야, 이렇게만 했는데 잡채 냄새 나. 맞아. 형, 간장 어느 정도 넣어요? 아직 안 넣었어? 간장 안 넣었어요. 배식까지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냥 공약도 먹어보고. 나중에는 저거할 때 캐러멜이나 색깔 진한 간장 넣어갖고 예. 고기 색을 좀 더 까맣게 하는 게 나중에 먹음직스러워요. 지금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약간 비와인 닮았다는 소리 들었죠? 들었죠? 비와인. 아. 비와인도 해군인데? 비와인은 해경. 한번 실력 보자. 아, 형. 아, 실력 한번 보자. 오, 다르네. 다르네. 아, 비와이 한 번. 아, 하사. 저는 뭐. 다르네. 섞어치고. 오대하면은. 아, 뭐야, 씨. 자, 오자면은. 아, 여유가 있네. 아, 예비역 여유가 있어. 야채가 부서지지 않게 하네. 야, 이거 하루 간 좀 봐. 간 볼게요, 간. 간 볼게요. 형, 네. 간 볼게요. 간 보세요. 간은 좋아요. 간 놓고 많이 부어주세요. 아, 면이가 섞었을 때? 네. 난 개인적으로 이거 마음에 들어. 나 밖에서 난 됐어. 맛있어. 약간 오이밥 같아. 맛있어. 아직 덜 된 거야. 아직 덜 된 거야. 야, 맛있다. 맛있어. 요게 단다고? 이거야? 야, 이거 너무 단해. 아유야. 와. 아, 오늘 정원 형님 진짜 컨디션 좋았다.
비껴요. 비껴. 나중에라도 잡채에 예. 파프리카나 이런 걸 넣게 되면 예. 외국에서 우리는 원래 잡채 하면은 야채나 채소들이 완전히 물러진 거를 먹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예. 외국은 그게 사실 파프리카나 이런 건 좀 살아있어야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살짝 데쳐갖고 얼른 찬물이나 얼음만 넣어갖고 빛깔 살리고 식감 살리고, 식감 살리고. 나중에 무치듯이. 예. 부추는 그냥 생으로 갖다 저기 묻혀도 잔열로 어느 정도 숨이 죽으니까. 예. 형님은 위기에 강한 남자인 것 같아요. 왜? 아, 진짜로. 3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섞어서 그냥 주자고요. 예. 잡채니까.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잘 섞어. 된 것 같지? 부처 어때요? 아까 백쌤 요리 다 맛있냐 물어봤잖아. 예. 어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당황스럽겠지. 이게 왜 맛있지? 뭐 한 게 없는데 왜 맛있지? 약간 뭐지? 약간 손 몇 번 댔을 뿐인데 그러니까. 맛있어지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 좀.